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육친 십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사주 공부명리 공부라는 게, 이제 기본 있어요. 기초라고. 여기는 이제 음양 오행에부터 시작해갖고 흔히 이제 지장간 이렇게까지 이제 예, 기초로 봐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이제 중급 뭐 이제 고급 이런 반들은 어떤 거냐면은 십성 그리고 이제 십이운성 십이신살 이제 이런 게 있고 이제 기타 신살 실질적으로 이제 십성 이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이해를 해가고 하냐 그러면은 아주 이제 사주를 푸는데 이제 정수예요. 꽃이에요, 꽃 이게. 그리고 이제 십이신살이었지 십이운성도 이제 이게 같이 이제 가는 것이고 이제 신살 종류는 이제 양념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사주를 풀어가는데 기본 이제 이게 이제 도구를 여기서 이제 그 이제 기본 베이스를 갖추고 여기서 좀 심화해 가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격국 그리고 이제 풀어가는 기법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면까지 이제 같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뇌정점을 이제 쉽게 하는 법을 또 이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주 푸는 거, 사주를 풀어가는 것은 계속 해서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사주를 풀어가는 데는 그때그때요 달라요가 아니고 이 논리성이 있어야 되거든. 논리성이 맨 처음에는 이제 저도 모르고 이제 이걸 막 외우고 막 그랬어요. 다 외웠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논리를 돌려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은 뭐 10년도 가요. 걸면서도 사주를 못 풀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3년쯤 지나면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했을 때 한 2, 3년 지나면 자기 이제 그 사람 이제 풀 줄 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이게 길을 못 가면은요. 죽을 때까지 풀어 가도 못 풉니다. 그런데 이제 3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서 다시 뒤돌아보면은 1년이면은 다 사주를 풀 수가 있었는데 라는 것을 알아요. 그 말은 이제 맨 처음 배운 분들은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다 해본 경우니까 제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쭉 강의를 하는 거 보면은 기초 강의가 31강 해놨어요. 그것만 쭉 제대로 봐도 기초는 완벽하니 마스터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면은 이제 십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기본 이제 한번 들은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1.5배속 이렇게 해가지고 팍 빨리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들으면요 금방 잡히고 세 번째 들으냐 그러면은 그 애울고 좀 외우고 하면 금방 자기 것이 돼요. 이거 또 이제 기본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목화토금수. 자 다시 한번
목에서 화를 생하고 화에서 토를 생하고 토에서 금을 생하고 금에서 수를 생하고 수에서 목을 생한다. 이게 생이죠. 자, 그리고 목에서 토를 그거한다. 토에서 토가 수를 그거한다. 수가 화를 그거한다. 화가 금을 그거한다. 금이 목을 그거한다. 이게 극의 법칙이에요. 극인데 정확하니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극이라 했을 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극이라는 것은 제어고, 사람을 발전시키는 일종이거든요. 발전시키는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관념을 잡으세요. 극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극은 안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기본적으로 목화토금수는 아는데, 자, 목이 나라고 가정해보게요. 나라고. 나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목은 갑, 을, 인, 묘가 있습니다. 이건 양목이고, 이건 양목이고, 천간 지지, 이건 천간 음목이고, 천간 음목이에요. 양, 지간 지지 음목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가 칭하는 거이거든요. 나가 한 행위거든요. 나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목이기 때문에 나에서부터 표출돼서 나가는 것이 내가 불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목은 나다. 나라고 그러는데, 나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화는 나의 행위라고 그러는데, 식신 상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식신하고 상관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나는 이제 또 비견, 이제 겁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나, 일가. 그리고 이걸 이제 식상이라고 그래요. 식상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행위를 식상이다. 나의 표출 능력, 나가 재롱 떠는 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거. 식상이 없으면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말도 없는 거예요. 말을 잘 안 쳐. 조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토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의 결과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돈이죠. 이 어떤 일을 했으면 결과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은 결과치여서 돈이에요. 돈. 자, 지금 기초니까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은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돈은 내가 취하는 거. 내가 취하고,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목에서 토를 그가지 않습니까? 내가 목에 토를 그가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역학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나니까 명예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명예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명예는 일종의 관이에요. 관은 이코르 나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자, 돈을 벌어서 이제 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관은, 금은 나를 통제한다. 금, 이제 이것을, 토는 재라고 그랬죠? 이건 관이에요. 이 관도 이제 음양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관이에요. 근데 이제, 명예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철학적이 되고, 문학, 예술, 뭐 이쪽을 이제 또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좀 잘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금에서
이제 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금쟁수. 근데 이것보다 인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성은 나에게 이거 공부예요. 나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나를 공부시켜서 다시 수생목, 나를 다시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어서 예술 문학을 추구하고 그 예술 문학은 다시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발전된 다시 업그레이드되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든 일로 해서 내가 또 일을 하고 또 그 돈을 벌고 또 그 더 명예가 올라오고 더 높은 차원의 문학 인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걸 얻게 되면 그게 다시 나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순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은 맨 처음에 사람들이 원시 사회가 있었습니다. 원시 사회가 있었는데 이제 원시 사회에서 원시인들이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서 그 사냥한 물건들이 결과물이 축적이 됐겠죠?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 관리가 필요해요. 이 관리가 필요하니까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규범이. 팔조법근 같은 거 그런 얘기예요. 뭐 고전시대 때 무엇은 해야 된다, 무엇은 안 해야 된다. 뭐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규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규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관 이렇게 한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도 돕겠다, 뭐 종교 뭐 행위도 하겠다라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학 이제 이 밥 먹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 따뜻하니까 이제 동굴에 벽화도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원시사회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이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또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생수, 금금목. 이 역학 관계를 머리에서 착착착착착 돌리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미 지금까지 오면서 머리에 뱅글뱅글 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천간지지의 음향 같은 걸 할지 그런 거 다 돌고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육친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육친. 이제 육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부모 형제 육친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거예요. 육친 관계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남자를 기준으로 봅시다. 나가 이제 목이에요. 남자예요. 에? 그러면은 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목생화 나의 행동이 나의 행동 직업 기술이에요. 이게 이건 식상이다 이거예요. 에?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생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국토를 하는 것이고 이거 재라고 그랬죠. 부인 금전 영역 뭐 이제 그 사자들이랄지 뭐 그 동물들이 보면서 이렇게 오줌 이렇게 싸고 이렇게 다 가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 금은 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이게 자식도 되고 명예도 되고 직업도 되는 거예요. 자식, 명예, 직업, 브랜드, 자기 권위. 이런 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반듯한 이렇게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수죠? 이것은 인성이죠? 예,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육친으로 하면 엄마예요, 모친. 자, 엄마가 자기한테 밥도 주고 옷도 해주고 조건 없이 자기한테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친이고 지식이고 문서다. 아,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자, 남자로서 식상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별도로 두고 화는 식상이다. 나의 기술이다, 직업이다. 토는 목국토. 그가는 것은 부인이고 금전이고 영역이다. 그리고 나를 극에 오는 것은 나의 명예고 직업이고 자식이다. 아이, 자식 놈들이 저 남자 입장에서 보냐 그러면 아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참말로 이놈의 새끼들은 맞아. 저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참말로 이렇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쩌도 못하고 다 부모들 마음 똑같잖아요. 나를 이렇게 힘들지 않은 게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참 나를 생해주는 모친은 끝없이 나한테 해주잖아요. 근데 자 관이 자식이 나를 극에 왔죠. 그랬는데 엄마는 나를 생해 왔죠. 자식은 나를 극에 왔는데 엄마는 나를 생해 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가 할머니가 돼요. 조모가 되는데 할머니가 손자들한테 뭐 특히 이제 여자들 외손자 손자들한테 부모님 힘들게 한다고 뭐 이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남자들 관계는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게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가 이제 여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가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식상이에요. 자기에서부터 표출된 거. 그리고 토는 시어머니예요. 재산이죠, 재산. 재라고 그랬죠? 그 여자 입장에서 내가 시모를 극하는 거예요. 시모가 나를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시모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 역학관계예요. 기본 역학관계예요, 이게. 에? 이게. 토는 금전이고 영역이고 시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관이에요. 여기는 거꾸로. 여자는 남자는 제가 부인이었는데 여자는 관이 남편이에요. 관이 자기를 속박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냐 그러면 아이 당신 어디 갔어요? 뭐 어째서요? 하고 뭐 차이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편이 관이에요. 관. 명예 직업이고 남편이 관이다. 아, 이게 역학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자고 남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어머니가 생을 하죠. 남편을 남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엄마잖아요. 그죠? 이런 역학관계가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육친의 역학관계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수는 인수인데 인성인데 본인은 여기는 똑같아요. 모친이에요. 수행목 이렇게 된다. 여기서 시어머니가 나의 재다. 남편이 나의 관이잖아요. 남편이 나를 극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극에 와. 근데 나는 시어머니를 극하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를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봤자 뭐 갈등 관계 있어봤자 결국에 가서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시어머니 뭐 팬 안 들어주면은 결국에 가서는 거의 많은 가정들이 시어머니가 양보를 하고 며느리가 이겨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역학 관계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더 들어가 볼게요. 오행의 역할, 십성, 육친. 일부러 이제 초창기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해 놓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 표를 딱 보시면은 기억이 이렇게 착 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일간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여기서 보냐, 그러면은, 여기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목이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인풋. 여기는 아웃핏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점으로 해서. 인풋으로, 인풋은 수동적, 정신적, 이상적 성향이 나타나는 이제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성이 나를 그거잖아요. 관성이, 여기 이제 목이죠. 여기는 관성은 금이에요. 금, 금, 목을 하죠. 일간은 그거죠. 그리고 인성을 관이 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금생 수죠. 인성은 나를 생해요. 수생 목이죠. 이런 역학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보죠. 내가 나의 표현이 식상이라고 그랬어요. 목에서 화 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화 불이 확 올라오겠죠. 나의 표시예요. 나를 표출해내는 겁니다. 나를 표출해내는 결과가 재성이에요. 토예요. 토. 화생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내가 내놓는 결과가 나의 명예와 나의 이 그 직장이랄지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명예와 직장이랄지 그런 것들은 나를 오히려 힘들게 나를 그게 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옳다 안 옳다라는 판단은 이 인성이 해서 어째라 저째라 하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터치한다고 터치하지 마 그런 얘기하죠. 근데 인성이 이게 그 행위를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터치를. 그리고 나는 내가 노력하는 결과물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역학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빨리 화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화다 그러면은 토는 나에 대해서 뭐지? 아, 식상이다. 아, 금은 뭐지? 아, 화극금이니까 이건 재다. 이렇게 수는 뭐지? 수가 나를 채우니까 이것은 관이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여전까지는 듣고만 계세요. 이건 이렇게 옵니다. 듣고만 계시면 다 애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까지 이제 기초 강의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애워야 되고, 애우는 건 쉽게 애워지거든요. 이것은 애울 것 말 것도 없이 그냥 애워져요. 애워지기 때문에 그냥 다 이렇게 쓸 줄을 알거든요. 내가 목이야, 내가 금이야, 금이었을 때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자기가 도면에다 다 적을 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관이든지 딱 적어놓은 목이냐 그러면은 이거다 뭐 역학관계 어떻게 되냐고는 뭐 식상 관 뭐 재 뭐 인수 이렇게 다다다다다 빨리빨리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돼야지만이 이제 사주가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거든요.
기본 이론들은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한 도보만 들으면 다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금 중에서도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자, 내가 갑목이라고 했을 때 갑은 양이죠. 갑은 양이에요. 그러면 이 양금이 나를 채워줘. 인풋이에요. 근데 같은 플러스끼리에요. 극성이.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치우칠 편자를 써갖고 편관이라고 합니다. 편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중에서 음금이 있어요. 천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금이 있는데 이 신금은 나를 갑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죠. 둘이 궁합이 잘 맞죠. 정분이 낫네요. 정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관이라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왜 편관이고 정관인지 그 이론적인 것을 이제 좀 하다가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수가 있어요. 그럼 나를 도와주는 거네요. 나를 생해주는 거네요. 나를 생해주는 것인데 또 플러스 나는 갑목이니까 양목이니까 이제 플러스잖아요. 이게 이제 갑목이니까 그럼 플러스 플러스네요. 그 한쪽으로 치우쳤네요. 그래서 편인이라고 그래요. 편인. 인성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플러스 플러스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생이 잘 안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도 생이 잘 안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마이너스 플러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남자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친구들 모이고 하는데 아니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거 재미있어요? 아유 전부 다 그냥. 근데 남녀 같이 섞여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놀러 가는데 남자친구랑 둘이 뭐 뻘쭘하니 뭐 청평 놀러 갈까요? 야, 됐네 됐어 안 가. 근데 여자랑 같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여자랑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자기 이제 플러스 갑목이네요. 네 마이너스 수는 개수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야 음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면은 여기보다 둘이 정분 났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었어. 정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목에서 내가 이제 내 행위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재미가 있어요. 딱 이 부분만. 이 부분도 이유가 있어요. 자, 갑목을 기준으로 여기 플러스네요. 병화예요. 여기 플러스네요. 근데 둘이 정분이 안 났어. 근데 이것보다 식신이라고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뭐 먹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식신이 도식되면은 그러니까 식신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밥 숟가락 놓는다 죽는다. 이제 먹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서 전부 다 정이라고 써진 것은 좋은 것이고 재만 정편지대 관계 어차피 돈이니까 다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편이라고 써진 것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왜 여기서는 플러스 플러스인데 식신이 좋은 길신이고 길신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할게요. 한 상관. 자, 갑목 플러스 식신 병화 화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끼리 만나서 식신이 됐어요. 지금도 플러스 플러스끼리 만나면 그 편협돼 있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식신이라고 그러죠. 자, 아 상관인데 상괜이라고 써놨네. 내 목에서 보냐 그러면은 정화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고 상관이에요. 이것은 흉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 나한테 상관하지 마!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아이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마!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상관이에요. 이것은 흉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역학관계가 여기서 자기가 표출돼 나가는 데서 이런 플러스 플러스에서 식신이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이 되고 길신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둘이 짝짝꿍 잘 만났는데
흉신이 되느냐? 이것은 이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어떤 에너지랄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적당히 조절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일간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만났네요. 그럼 둘이 꿍짝꿍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간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자기를 조건 없이 다 줘버리는 거야, 그냥. 그건 자기 기분이 얼마나 빠지겠냐, 이거이죠. 그래서 이 자기에 표출된 행위가 너무나 과하게 표출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흉신이에요. 자, 근데 간목이 플러스인데 식신도 플러스죠? 이제 이게 병화도 플러스죠? 그래서 식신이죠? 같은 플러스 플러스끼리니까 사정 없이 자기를 안 주고 이 일간 자체에서 적당히 이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자기의 이 위치를 지키고 있다. 확 안 가버리고 싹 가가지고 엄마나 상관하지 마 하고 이쁜 아가씨 따라가는 상황이 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특수한 것이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목이 있어요. 간목 입장에서 토는 이제 목국 토니까 이제 재거든요. 재인데 여기서도 플러스 무토는 편재예요. 치우쳤다. 그리고 기토는 정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끼리는 편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는 정이다. 근데 여기서만 이제 식상에서만 자기 일을 과하게 안는 표출을 안는 게 식신이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끼리도 거의 더 좋다. 플러스면 남녀가 만나버리면 자기 표출이 너무나 과하게 되어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게 상관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뇌가 있어요. 근데 뇌가 있는데 갑이라는 뇌가 있는데 똑같은 갑이 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같을 비자 어깨견자를 써서 비견이라고 해요. 비견이라고 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놈이야 그냥. 그거는 이제 나를 뭐 이제 둘이가 재산 밥그릇 하나인데 둘이 같이 있으면 밥그릇 나눠 먹어야 되니까는 그릇이 쪼가질 수도 있고 둘이 같이 있는데 일을 같이 해버리냐 그러면은 혼자서 따로따로 할 것보다는 둘이 힘합쳐서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목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목이 을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겁재라고 그래요. 겁재라고 그러는데 뇌가 이 을목 겁재는 같은 목이지만은 플러스 목 여기는 마이너스 목이어서 성향이 다른 거야. 성향이 둘 다가 터보 엔진이에요. 둘 다가. 근데 갑갑은 플러스 같은 극성끼리는 그냥 정품이고 갑을 이렇게 둘이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터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예. 자, 근데 그래 이 을목은 아까 갑목이 있었죠. 갑목은 갑목 을목하고 직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A라는 일을 잘하는데 을은 B라는 일을 잘한다. 둘이 합쳐서 큰 일을 창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같은 극성이 다른 극성이에요. 이게 겁재라고 합니다. 재산을 내 돈을 겁탈해 간다. 내 여자를 겁탈해 간다. 겁재예요. 나보다 나하고 다른 놈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똑같은 논리예요. 지지로 와서 여기는 아까 천간을 했어요.
여기는 지지를 하는 겁니다. 지지로 와서 신금은 양금이기 때문에 편관, 유금은 음금이기 때문에 정관. 여기는 인성에서 수는 인성인데 양수기 때문에 편인, 자수는 음수기 때문에 정인. 여기서 임목은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비견, 요목은 같은 마이너스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겁재. 그리고 사화는 같은 플러스 플러스여서 식신, 지지. 오화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상관. 진술은 같은 플러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식신. 충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정제. 아니, 편제, 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건 숙제입니다. 기준을 임수로도 기준으로 해서 써보고, 경금을 기준으로 해서 써보고, 신금을 기준으로 해서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다 10개 해가지고 나눠서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 대고 쓰세요. 이것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다 외워졌어. 다 아는, 뭐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네. 뭐 저렇게 강의 길게 안 해도 뭐 쉽게 얘기해도 될 건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빨리빨리 맞추는 거. 빨리빨리. 자, 그러면은 이제 22자예요. 천간 열자, 지지 12자, 22자죠. 22자를 전부 다 이 자로 놓고 이 표를 쫙 한번 만들어 가지고 다 써보시고 이것을 이제 강의 쭉 이어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 들었으면은 이것을 한 100번만 하세요. 내가 생전 강의하면서 뭐 하지 마세요, 듣고만 계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해하는 것하고 이해해서 갈 부분하고 이해는 했는데 행한 부분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이제 사주가 눈에 자자시작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친절하게 제가 표를 또 이렇게 해놨어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관성은 금인데 공동체고 규범이고 관이다. 이건 통치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인성은 순대, 생각과 사고와 공부다. 문학이고 예술이고, 그리고 이제 나를 중심으로 나하고 똑같은 놈들은 나하고 친구고 동료들이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식상은 내 표현하는 일, 행동하는 말이다.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제 토는 결과고 현실성이다. 돈이고, 이것을 또 이렇게 한번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면은 뭐 천간의 겉심리와 속심리, 이것은 아직 강의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헷갈리기만 해요. 에? 나중에 가면은 이 말을 보고는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의 감이 있는 거예요. 집성, 육친, 육성이라, 육친이라고도 해요. 육친, 육신, 십성, 심리. 사주의 중심은 바로 나고, 나는 일간이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 시지, 시간, 시지, 월, 일, 연, 지. 이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역학관계를 풀어내고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풀어내고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이렇게 풀어내고 하는 것이 사주를 푸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나를 중심으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며 자식이 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6명의 친한 사람 6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육친이 뭐냐고 물어보냐고 하면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딱 꼬집어 적으는 거예요. 육친 하는데 몰라요. 부, 모, 형, 제, 배우자, 자식. 이거보다 육친이 나온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또, 한 말을 또가 한 말 같고, 한 말을 또 한 말 같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가야 돼요. 결국에 가서는 그거에 더 빠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남자 기준으로 해서 비견은 남자 형제 친구고 동업자다. 식신은 장모고 자기 재능이고 자기 표현 능력이다. 편재는 아버지다. 첩이고 큰돈이다. 첩이에요, 첩. 편재는 큰돈이다, 첩이고. 그리고 편과는 예. 편과는 아들이고 직업이다. 명예고. 이제 다 덜 써놓은 거예요. 편인은 저부고 계모. 계모고. 편인이. 엄마가 정인인데, 편인은 계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정인은 부모고 후원자다. 후원자고 정치인들 하면은 이게 후원 그룹도 됩니다. 점점 이제 이런 기본 베이스를 놓고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정관은 딸이고 직업이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요즘에는 정편관 전부 다 자식으로 봅니다. 이거 구분하고 그것이 요즘에는 안 돼요. 뭐 정제는 처다. 지금 이렇게 알고 계세요. 어차피 정제나 편제나 뭐 같은 처가 될 수 있는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편제 같은 사람하고 정제 같은 사람하고 어떤 자기가 관계성이다. 똑같은 부부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상관은 조모다. 할머니다. 또 재능이다. 남자 기준이에요. 겁제는 여자 형제, 여자친구, 여동료, 뭐 동업자.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즘 이제 자식들이 없잖아요. 요 비견 겁제를 그냥 형제라고 보면 돼. 남자 형제, 여자 형제 꼭 구분을 했는데 여자친구 뭐 어쩌고 했는데 그냥 친구, 동업자, 형제 이렇게 해서 크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 여자 기준 비견 그랬죠? 꼭 나눠놓긴 했는데 비견 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예요. 겁제, 남형제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 여자 입장에서 여자는 자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남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고 해놨는데, 어차피 이건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 이제, 여자 입장에서 딸, 상관, 아들, 이것도 그냥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 재능. 그리고, 편재는 아버지. 편재 아버지. 이것은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편재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자 기준, 편재는 아버지, 이제 첩?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큰 돈. 여자한테 무슨 첩이 있겠습니까? 편재. 그리고 정재는 시어머니 적은 돈. 적은 돈이, 역사는 적은 돈이라고 표현했는데, 안정적인 돈이다, 이 말이에요. 안정적인 돈.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돈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그렇게 하시고, 평과는, 여자 입장에서는 정과는 남편이고, 남편하고 극성이 다르잖아요. 애인이에요, 애인. 근데, 직업. 어떤 상황에서 이거 전부 다 뭐, 이렇게 남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인은, 조부, 계모. 편인이 똑같죠? 계모? 요즘에는 계모가 이제 없죠? 이렇게 옛날에는 계모가 요즘에도 계모가 있나? 아무튼 뭐, 그것은 이제 후원자. 정인 어머니 후원자. 여기 정인 어머니 후원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했던 것을 반복하고 가는 듯 해도 이게 지금 가장 빨리 가는 길일 것입니다. 또 보자고요.
아까 저쪽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성 심리 분석 해갖고, 십성 심리 분석이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입력이라고 했고, 이쪽은 출력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얘기가 또 여기서 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입력은 음무 본성을 가지고 있고 출력은 양해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신상관 재성은 돌출하려는 이걸 양해 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인성하고 관성은 자기 통제 능력을 통제를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이 개념 정의가 관성, 인성은 입력이고 식성, 재성은 출력이다. 이 개념 정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성은 정관, 편관이 있고 인성은 정인, 편인이 있고 일간 입장에서 이제 나지 않습니까? 비견은 겁재가 있고 식상은 식신, 상관이 있고 재성은 정재, 편재가 있다. 여기서 관성은 공통적 가치관이고 인성은 정신적 수용성이에요. 공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입력, 정신적 수동성, 이상적, 이러죠? 왜 관성에서 공통적 가치관인데, 공통적 가치관인 걸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공통적 가치관을 이 사회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동성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간의 성능, 배기량, 자기 주체, 일간은, 그리고 이제 식상은 출력, 말과 행동, 결과물, 현실적 결과물, 능동적, 현실적 이런 상황이 있다. 또 보자고요. 여기서 음양의 흠. 일간을 중심으로 음의 본성이 되는 관성과 인성은 일간으로 들어오는 입력이고, 동시에 정신적 이상적인 수동성이 되고, 양의 본성인 식상과 재상은 일간에서 나오는 출력의 개념과 동시에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능동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관인 비식재, 관성, 인성, 비겁, 식상, 재성 이래기에요. 뭐 별것 아니에요. 관성, 공통적 가치관, 인성, 정신적 수용성, 비겁, 일간의 성능, 배기량, 식상, 표현방식, 말과 행동, 재성, 현실성, 결과물.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기 사주에서, 이제 간목이 있어요. 근데 간목이 있는데, 여기가 경금이 있으면 지금 금이잖아요. 금으로 자기 그가니까, 요것이 자기 관이지만은, 자기를 그가는 거잖아요. 자기 공통적 가치관을 너는 어긋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임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수생목 하잖아요. 이것이 인성이다 이거예요. 이제 편인이 되겠네. 아직 이제 편인, 정인 뭐 그것까지는 안 갖고 이제 설명하겠어요. 그럼 똑같은 이제 갑이랄지, 뭐 여기 이제 갑이랄지, 을이랄지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 비견 겁재가 앞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인토가 있다 이러면은 술토가 있다면 여기 자기 재극을 하니까 월해가 돈이 있다 뭐 그렇게 뭐 여자가 있다 여자 부인은 궁성으로 본다 그랬어요. 육친은 궁성으로 본다 그랬어요. 맨 처음부터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월지 써놓고 돈이 있다 여자가 있다 이렇게 했지 부인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식상은 표현 방식이 말과 행동이다 이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간목이 여기가 이제 오화가 있다 목생화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실성 결과물 재성은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이것은 하세요라고 한 건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관념적으로만 알면 돼요. 듣고만 계시면 돼. 만약에 내가 일간이 그냥 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관성은 화죠? 이 사람의 자기 명예는 밝게 빛나는 거예요. 화가 오행에서 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인성은 토죠. 토는 금직한 거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람이 인성적인 부분이 약간 듬직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식상은 수잖아요. 조용히 뭐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재성은 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은 목은 뻗쳐 올라가는 거잖아요. 재가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일간에 뭐 화일간이다. 그럼 여기서 관성, 인성, 비건, 비겁, 식상, 재성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관성이면서도 수의 특성이 나타나고, 수가 관성이잖아요. 인성이니까 목이죠. 비겁은 어차피 화죠. 화예요. 그러면 식상은 토죠. 그 재성은 금이죠. 이 오행적 수의 성격, 목의 성격, 화의 성격, 토의 성격, 금의 성격들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러한 성격들이 이 관성, 이 인성, 비겁, 식신, 재성에 보이지 않게 녹아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예군당에서 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주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라고 차분하니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식상이 화네? 그러면 막 설치고 다닐 수가 있겠네? 이 사람 식상이 토네? 그러면은 표현하는 것이 듬직하겠네? 별로 식상이 없는 것 같겠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간을 중심으로 식상은 말과 행동에 비해될 수가 있다. 인성은 입력 데이터. 인성은 입력 데이터. 어떤 발상이 생각이 일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면 일간은 식상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지며, 그 식상은 다시 재성의 결과나 희식이 이어지고, 재성의 결과물은 다시 관성의 공동체적인 명예와 가치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인성으로 수용되어지는 구조를 갖게 된다. 아까 제가 이렇게 했죠? 이 말이에요, 지금. 글로 이제 풀어놓은 거지. 네.